이데일리 TV입니다. 두올, 바이브 컴퍼니, 삼목에스폼, JT, TNL, 이오테크닉스, 우리기술투자, 웅진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세아제강지주, 두산중공업, LG화학, 이지홀딩스, 유니테스트, 테이펙스, 테스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셀트리온제약, 코미코, DB하이텍, SKI 테크놀로지, AP시스템, 유라테크, 삼성 SDI, 경동제약까지 선정했습니다. 마지막 MTN입니다. 유니드, 셀트리온제약, 대한항공, 삼성전기, DB하이텍, 한국선제, DSC 인베스티먼트, 아톤까지 선정했네요. 네,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두올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내장재를 좀 생산하는 업체가 좀 되겠는데, 뭐 원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트 커버링, 그다음에 에어백, 쿠션 등을 좀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근데 특히 이제 차량용 시트 관련해가지고 쿠션 커버링 중에서 좀 관련해가지고 좀 기술력 관련해서 획득한 그런 부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5죠, 여기에 이제 친환경 시트 커버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 이런 친환경 관련된 차들의 판매량이 어때요? 늘어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익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요즘 조금 아쉬운 건 있죠.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가 조금 생산이 좀 차질이 좀 미루어지면서 실적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근데 이 회사가 뭐 주가가 어느 정도 봤을 때 좀 눌림을 좀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정부 측에서도 연말까지 해서 승용차 개별 소비세 관련해서 한 30% 정도 인하를 좀 하는 게 연말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시장에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차를 한번 또 바꿔볼까? 그런 또 소비 심리가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보자란 말씀 드리겠고, 일단 이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요, 이건 좀 사이클이 좀 크게 가죠. 3월 19일에 좀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올 상반기 때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이 가격대가 좀 잘 좀 지지를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뭐 오늘 뭐 시장이 뭐 다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하락 종목 거의 없죠. 뭐 상승 종목이 좀 많은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꼬리가 장중에 좀 눌림을 좀 주고 내일 또 갈 수 있는 그런 꼬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꼬리를 봐도 뭐 몸통 보고 꼬리하고 봤을 때도 몸통이 꼬리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 또 종가에 있어서 뭐 5천원까지 해서 뭐 종가 관리를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현재가에서 뭐 4,950원, 뭐 4,940원, 3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단위를 나눠가지고 분할로 해서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손절라인 같은 경우 한 4,6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에 만들었던 5,890원이죠. 한 5,890원보다 조금 높게 5,900원? 정도 아니면 5,900원에서 조금 더 높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장에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4.87% 올라가면서 4,950원대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부터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어제까지 최근 2거래일째 양매수가 붙기도 한 종목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하세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동제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로사타 플러스정이라든가 뭐 혈압 강화제죠. 그 다음에 레바미드 정이라든가 소화 기관 용제, 그 다음에 아트로 반정, 그 다음에 두오로 반정 등 순환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약회사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 조금 이슈가 좀 나왔어요. 이 회사가 지금 원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실함이라고 했는데, 이걸 캐나다의 그 제약사가 이 원료를 통해 가지고 임상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좀 들어갔는데, 지금 3상에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를 좀 받은 부분인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그거를 수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25년까지 해서 뭐 백신 생산에 있어서 5대 강국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5년간 2조 한 2천억 정도
투입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또 최근에는 회사 측에서 약 한 30억 정도 좀 들여가지고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 자사주를 매입한 이유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자기네들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는 거든가 뭐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좀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바닷권에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시장이 안 좋아도 그렇게 데미지가 입진 않았어요. 오히려 중간에 지난 수요일에 뭐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이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똑같이 지금 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좀 자리가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분봉을 봤을 때 살짝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한 1,750원 또는 뭐 1,700원, 1,6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 한번 분할로도 한번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단기적으로는 뭐 14,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 간다 하면은 뭐 재료가 단기간에 강력하게 붙은다 하면은 17,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는 뭐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힘들 때도 그렇게까지 낙폭을 키우진 않았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4%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950원인데 만약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한 17,550원 정도면 네. 될까요? 네.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동제약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 되겠는데요. 뭐 주식 안 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바이오 시밀러 좀 회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로서 뭐 레키노나 관련해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좀 진출한다는 이슈가 좀 붙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이 좀 획득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RNA 그 관련해가지고 백신 플랫폼을 또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르게 뭐 기본적인 그 설명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설명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가를 좀 보면은 자 3월 달에 찍고 나서 올라왔죠. 그리고 조정이 나왔고 또 한번 올라왔고 이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 조정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이제 보시면 이 지금 지지를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지지대에서 계속해서 좀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최근에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응집을 좀 시켰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응집시켰다가 크로스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죠.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은 지금 데드 크로스에서 오늘 완전 60일선과 20일선까지 바뀌면서 골든 크로스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시작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셀트리온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레벨업을 좀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17만 1,200원 정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거 여기에서 한 17만 원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당연히 이제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지지 라인을 잡아야겠죠.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까지 계속해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30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이 지지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지난번에 268,8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좀 왔으니까 한 이 정도 또는 한 27만원 정도 이렇게 좀 설정을 좀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파란불이네요. 2.45% 눌림목 나오고 있고 17만 1,000원대인데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17만 원대, 그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는데요. 이제 대표님 관심주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국공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건 한진그룹 계열이죠. 예. 이름을 봤을 때는 한국공항 하니까 뭐 국가에서 운영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한진그룹 쪽에서의 뭐 항공기 운수 보조 사업을 좀 주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 좀 회사가 좀 되겠고, 뭐 인천공항을 좀 비롯해가지고 뭐 김포라든가 김해 뭐 제주 등 국내 이제 항공항에서의 뭐 대한항공 그다음에 뭐 진에어
그리고 뭐 외국 항공사 등에 있어서 뭐 지상 조업이라든가 항공기 급유죠. 급유 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항공 화물 조업 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고 그다음에 뭐 세탁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게차 렌탈 사업들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과 한 약 한 271억 정도의 좀 계약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었어요. 적자였는데 2분기 때는 지금 흑자로 좀 돌아왔으면서 매출액 같은 건 약 878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98%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한 40억 정도 나오면서 흑자 전환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37억 정도 나오면서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여객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화물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이제 트렁크 같은 거 이제 캐리어 같은 거 이제 붙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 관련된 좀 사업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됐고 또 정부에서도 위드 코리아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코로나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맞이한다 하면은 여객 쪽들, 여행 쪽이죠.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한국 공항 같은 경우도 연계해서 이런 수화물이라든가 이쪽이 또 계속해서 좀 증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좀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지난 3월에 작년 3월 이후에 다른 것들은 뭐 분봉이 아니 월봉이 막 골든크로스가 막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좀 없지만은 이런 이제 이드코리아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이슈가 좀 붙게 된다 하면은 공항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재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고점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좀 보면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 박스권을 잘 지지를 받으면서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 정도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5만 100원인데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여기서도 이제 분봉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작은 파동을 좀 가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4만 9천 원 정도에서 이 정도 부근에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5만 8,700원에서 5만 9천 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드코리아 돌아서고 우리가 일상에서 같이 간다 하면 그 이상도 갈 수는 있어요. 일단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대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손절은 4만 6천 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실 때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한국공항을 오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5% 가까이 오르면서 5만 100원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수를 하신다면 4만 9천 원, 목표가는 5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수급적으로도요, 지금 기관들은 꾸준히 연속성 있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장에서는 외국계에서도 좀 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4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